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상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988년부터 진행해오던 2021 대한민국 부채예술대전 입상작품 전시회를 갖는 날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품자 작품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열정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돼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이 약 한 1,100여 점 정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채 예술 대전, 부채에다가 작품을 승화시키는 부채를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모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출품자 수가 약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으면 약 한 2000점 가까이, 1700점 정도 작품이 들어오던 것이 요즘에는 한 천여 점 밖에 작품이 출품이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양한 부채에다가 다양한 분과로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그 다음에 서예, 캘리그라피, 민화, 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또 저희 협회는 원래 올해부터 세계적인 공모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전으로 도약시킬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타 국가에서 참가하기를 꺼려해서 올해도 역시 국제 공모전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다 중단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의 부채예술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국에서는 전시도 좀 하지 말고 오픈식도 하지 말고 시상식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공모전을 하고 있으면서 오픈식은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만 전시회는 안 열 수는 없고 전시회는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하고 있고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오시는 분들을 철저히 방역하고 단속을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이 전시회는 아마 국내에서도 부채예술대전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최장수,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전국의 부채예술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협회는 저희 협회밖에 없고요. 앞으로 좀 국제전으로 도약해서 세계적인 부채예술 공모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고. 이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 이런 문화예술 쪽에 이런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남성 김상실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저희 협회가 주관하는 한 40년 가까이 매년 단오 때면 부채 공모전을 여는데, 이제 전국에서 유일한 부채 공모전을 열리는 단체죠. 예전 같으면 한 3,000점 정도 응모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000점 정도 가까이 들어와서 선별해서 지금 여기에 오늘 한 1,100점 정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입상작들 한 700점, 그 다음에 초대작가, 추천작가 이렇게 해서 한 1,100점 정도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부채라는 것은 이제 왕가에서 임금들이 신하들한테 단오 때 시원하게 지내라고 부채를 선물하면서
거기에 이제 좋은 말 글귀를 써서 줬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매년 단우 때 되면 인사동에서 한 20여 곳에 정도 부채전이 열리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규모가 제일 크고 유일하게 공모전 형태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이 부채 예술이 원래는 이제 바람 부채는 그런 예술이 생활 연구인데 그걸 예술로 승화시켜서 부채의 각종 민화, 서예, 한국화, 문인화, 그 다음에 서양화, 그 다음에 공예 쪽, 특히나 민화는 뭐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공예, 가죽공예, 이런 쪽, 또 서각, 조각, 다양한 각도로 예술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작년, 재작년 뭐 3년, 4년, 5년 그때에 비교하면 출품 수는 적지만 방향은 아주 대단히 뭐 다각화된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또 작년에 출품했던 사람들이 더 큰 상 받기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멋진 작품을 내고 그런 작품들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 작품 수는 많이 줄었어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예, 그런 것을 느끼고 이번 공모전에 입선작 전시를 아주 알차고 보람있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들이 아주 수준 이상으로 높은 작품들이 이번에 입선이 돼서 내년에는 더 큰, 더 멋진 작품들이 공모전에 응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네. 저는 이제 이 한국 전통문화 예술 진흥협회의 상임이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작가로서는 이제 초대작가지요. 초대작가로 이 공모전에 이제 입선작 전시와 아울러 초대작가 추천작가들이 같이 이제 축하잔치로 같이 전시를 여는 그런 전시장입니다. 제 작품은 이제 좀 뭐 부채전하고 동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작품 세계를 좀 부채하고 콜라보를 이루고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것은 본 작품, 본 주제는 궁중채화죠. 궁중채화라면 우리 조선시대에 그 각종 궁중에서 연회가 열렸던데 수많은 연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꽃을 가죽이나 뭐 비단이나 그 다음에 종이를 염색해가지고 꽃을 만들어 치장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근대 오면서 이제 생화가 많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각종 꽃 재료들이 개발되면서 그 맥이 사라져가지고 가는 과정에 제가 그 안타깝게 여기고 해서 제가 이제 보석으로 더 값어치 있게 이게 전통공예 현대화적으로 더 값어치 있는 더 이쁜 보석으로 지금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장을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런 과정 연구는 과정 중에 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놓고 부채를 같이 곁들여서 여기 보시면 매양의 취에 궁중채화와 논일다 남송 김상실 이렇게 부채전이니까 부채에 이렇게 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다 부채 그림이랑 부채 글씨에 비해서 또 색다르니까 관객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늘도 인터뷰를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네요. 이게 새로운 시도인데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지금 부채 대전을 3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주최 측에 비채나 그 회장님 윤재한 회장님 추천으로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새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빚어낼 수 있다는데 새삼 너무너무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 앞에 서 있는 작품은 우리 김삼실 명인님의 작품인데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낮은
7기 우리말로는 자계라 하죠. 자계와 부채와의 조화로움 새로운 작품으로 한번 선보이셨다고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굉장히 노력하시는 명인님 같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비채온 지방은 비우고 근육은 채우고 건강은 온 이런 EMS 운동기기 비채온의 김미경 회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EMS 운동기기 실내 운동기구로서 요즘 코로나나 미세먼지에 집에서나 실내에서나 아주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그 의료기기와 접목한 체조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서 저희가 많은 요양병원이나 통증병원, 한의 이런 데도 저희가 같이 MOU까지 돼 있으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저희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